오벨상 깜이네. 병찬이 허리를 잡고 깜짝 놀랐어 제가. 쌤! 쌤! 예! 저는 연구를 해오지 않았어요. 아 그만 그 가운 벗으세요. 누구세요? 토끼다. 토끼 토끼다. 토끼다 토끼. 야. 토끼 토끼. 수박 수박.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슈타인. 오. 아 래퍼예요. 와. 어 맨. 맨. 이제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예. 여름 하면은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죠. 안전. 안전? 네. 뭐 안전도 조심해야 되고. 원래 더위 더위. 더위. 더위와 상관이 좀 있습니다. 어. 이 여름날에는 날 것들을, 날 음식들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중독 감염 네. 때문에 네.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상해, 상해. 여름에 상해. 조심해야죠. 이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오. 발견했습니다. 오. 야, 노벨상감이네. 뭐야, 뭐야. 네, 맞아요. 노벨상이네. 바로 푸딩 위에 간장을 뿌려 먹으면 네모 맛이 난다. 어?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조개구이. 조개구이? 육회. 어? 회, 회. 회? 아, 맞아. 나도 회. 회, 회. 회? 어. 연어회인가 광어회 같은 거. 핏? 역한 맛. 광어회. 어, 광어회. 어, 광어회. 어. 왜냐면 푸딩 식감이 회랑 비슷하잖아. 네. 정답! 회! 회! 어.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봐볼게요. 단짠단짠 우유. 이 복숭아 식잉님이 어. 아니 무조개 맛집이 맛집님이 아. 의외로 밥도둑이래. 푸딩 위에 간장을 뿌려 먹으면 간장 푸딩 맛이 난다. 맞는 말이지. 네. 아 정확하네요. 그럼 정답을 공개해볼게요. 네, 공개하세요. 바로 성게알 맛이 난다. 성게알? 아. 성게알? 성게알. 여러분들 성게알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어, 저 성게알 좋아해요. 근데 저희 멤버들 중에서 해산물을 못 먹는 멤버가 있잖아요. 손 들어볼까요? 근데 이거 해산물이 아니라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석이조라는 말이죠. 어... 가끔 해산물을 좀 아예 안 먹어봤으니까 어떤 맛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를 누군가 해봐서 이거가 나온 거지. 알려진 거잖아요. 그죠, 그죠. 와, 진짜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저예요. 실험을 해볼까요? 오케이, 네. Let's go! 가시죠! 와, 이 실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냥 간장 한 스푼을 푸딩 위에다가 덜어서 먹어보면 같이 떠먹어 먹으면 이제 한세가 가장 첫 번째로 먼저 먹어보고 후기를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 네. 먹어보고 물도 하나 딱 먹고 딱 입가심 해줘야지. 오케이. 나는 성게알 맛이에요. 오케이. 어. 자, 이제 한번 입 한번 해보고. 헹구고.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푸딩에 간장을 뿌려서 우니처럼 맛이 나는 게 이제 푸딩에 간장 한 스푼이죠? 네, 한... 간장, 간장. 진간장 좀. 오. 자, 이제 우니 맛이 나는지 이제 한번 성게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갑도 먹어봐, 등갑도. 간장. 자, 성게알이다 싶다. 근데 맛이 그냥 맛있는데? 그냥 먹으면 됩니다. 어, 오케이. 자. 비슷해요? 아, 뭐 말하는지 알겠다. 비슷해요? 네, 왜? 원래 성게도 그냥 안 먹거든요. 어. 좀 더 해니까 되게 조금 비슷한 맛이 나요. 간장 찍은 완전 똑같진 않아. 완전 똑같진 않은데. 오. 비슷한 맛이 나는데 한번 먹어봐도 돼요? 아 먹어봐요. 성게 느낌이 와? 아 느낌이 있네. 식감이 좀 비슷하죠? 식감도 비슷하고 아 잠 간장 어 찬이 형 도전? 아니 그냥 쿨해서 먹어보게. 어 아니, 우니 맛을 모르는데 그 어떤 느낌인지 우니 한번 먹어봐요. 아 싫어. 그래요. 그냥 맛있지. 어 단 두부 맛 나는데? 야, 어 두부 진짜 단 두부 간장 넣은 야 두부 맛나 두부 근데 좀 단 두부 오 타코야키 맛인데 제가 하나 더 연구를 해왔는데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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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또 제가 다음에 준비한 그 실험은 건빵은 1분 안에 네모 개 이상 먹을 수 없다 이거 딱 나 이거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했어 딱 이거 열 다섯 개 열 개 열 개 다섯 개야 다섯 개야 다섯 개야 열 개 에 다섯 개 다섯 개야 아니 다섯 개 1분에 다섯 개 먹는다고 다섯 개 먹는 거 에이 무슨 소리야 승식이 형 몇 개 열 개 나는 그래도 한 열세 개는 되는 거 아닐까 오 열세 개 아니 한 열 개 열 개 아니야 열 개 경찬이 형은 아 열 개 이하 그 네모는 바로 일곱 개였어 아 일곱 개야 일곱 개 자 준비 시작 그냥 다 넣어. 가루로 만들어서 야, 저런 방법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오! 맛있어, 근데. 약간 기도 막힙니다. 기도 막힙니다. 지금
40초. 이제 3개 남았네. 힘내지? 네, 안 된다니까. 와. 이게 절대 안 돼. 10초 남았어요. 침 나오게 하려고 여기 누르는 거야. 김치 나고 있습니다. 푸딩 맛있네. 18. 절대 안 16. 아, 실패. 진짜 실패. 아니, 안 씹어져. 그래, 그렇다니까. 뭉치긴 되게 잘 뭉치는데. 아, 안 삼켜져. 안 삼켜져. 이만큼 뭉쳐있어, 화밥밥. 어휴, 귀여워. 거의 이만큼 뭉쳐있어, 화밥밥. 어휴, 귀여워. 거의 밀가루 반죽이었어. 자,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시작! 이거 알겠다. 알겠다. 안 그게 안 담고 좀. 아, 걱정돼. 왜 다 뱉으세요? 전략이에요, 전략. 아, 그러네, 전략이네. 자, 왜 뱉으세요, 자꾸? 20초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어? 아, 정말 싫다. 별로다. 어, 병찬이 좀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자, 7, 6, 5. 오, 다 먹었는데요, 병찬이? 7개였어요. 7개 넘게 먹었어요? 7개. 나 7개 맞췄어. 와. 어쨌든 제가 이 원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중적인 간식인 이 초코파이 있잖아요. 네. 초코파이는 수분 함량이 13에서 14%지만 건빵의 수분 함량은 단 5%에서 6%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이 부드러운 식감을 주는 유분 함량도 매우 적어서 이 1분 안에 7개 이상 먹는 게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가능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물론 가능한 사람이 적게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있을 줄은 몰랐네. 저의 연구는 여기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별사탕이네. 별사탕 진짜 맛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이돌 슈타인의 허찬 박사입니다. 허박! 허박, 허박. 우리 멤버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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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베네핏을 드릴 베네핏. 시간을 가질 겁니다. 베네핏이요? 저희 베네핏이요? 뭐, 베네핏? 저희 뭐 갑자기 베네핏 경쟁이 서바이벌 하나요? 끝에 상품이 있어요. 아. 그래서 끝에 상품이 있어서 오.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하게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될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를 한번 그려봐 주세요. 우리가 생각한 허찬은 그거다. 네. 얼굴을 그려도 되고 묘사를 해도 되고 뭐 괜찮아요. 포즈는 인물이 됐든 사물이 됐든 알아서 표현. 어, 알아서 알아서. 저 이거 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묘사. 인물 목 건장은 없게. 아, 아주 그런 포인트 아주 좋아요. 승식이 좀 느낌 있네. 아니, 확실히 한세가 그림을 잘 그리네. 너는 좀 어려운데? 수빈이 뭐라도 그려야 다음에 할 수 있어요. 네. 뭐라도 그려야 돼요? 네. 예, 예. 여백임이에요? 어, 여백임이에요. 그런가 봐. 열심히 잡아. 자, 5초 드릴게요. 자, 5, 4, 3, 2, 1. 오케이. 자, 그럼 병찬이부터 설명해 주세요. 저 회사 찬이 형을 그렸어요. 그 뭐냐? 턱수염인가요? 아니요. 뒷머리카락이에요. 아. 그다음에 그 찬이 형 이제 샵이었나요? 아, 사인에 제 샵이 사인에 있어요. 사인에 그 샵을 넣었습니다, 저는. 아, 네네. 아, 잘했어요. 네. 수빈이 뭐예요? 수빈이는 찬. 아, 뭐예요, 뭐예요? 이거는 주식이에요. 아, 이럴 수가. 그럼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수빈이는 그렇대요. 네, 막 네. 주식하면은 찬이 형이라서 그리고 좋았다. 막 떨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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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아주 보기 좋아요. 네, 한세 그림 설명해 주세요. 오, 잘생겼다. 찬이 형, 잘 그렸다. 찬이 형의 큰 눈과 귀. 그리고 귀, 큰 귀가 포인트예요. 오, 잘 그렸다. 오,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자, 세준이. 네. 뭐죠? 공룡. 네. 와, 뭐예요? 심오하다. 시그니처죠. 얇은 목과 넓은 어깨, 공룡 같은 얼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식이. 근데 혹시 비니를 쓰고 있는 건가? 아니요. 네. 머리카락입니다. 아니, 어, 찬이는 항상 이제 덮은 머리를 하니까. 맞아요. 네, 그걸 좀 표현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죠?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제가 일단 베스트를 골라야 돼요. 네. 아니야. 누굴 것 같아요? 한세 아니에요? 한세죠. 한세죠. 한세가. 아. 네. 저희의 연구 주제는요. 네. 네. 뭐죠? 볼펜과 나뭇잎으로 땡땡땡을 만들 수 있다.
볼펜과 나뭇잎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림 관련된 거겠지. 뭘? 아, 그 그림은 그냥 그린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연관성이 있어. 연관성이 있어. 뭘 만들까? 배를 만들 수 있다. 이거 배 만들 수 있잖아. 내비게이션! 나침반. 바람개비를 만들 수 있다. 감이 안 오죠? 네. 그러면 우리 팬분들 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네. 경찰아 안용님이 혼인신고서. 아이고. 대나무 헬리콥터 있다. 준이님, 빅토니들의 사랑. 어? 종이배? 로또 당첨번호. 통심의 승시관님의 승시기의 애교. 그럼 자, 이쯤에서 한번 공개하도록 할게요. 공개해주세요, 박수님. 볼펜과 나뭇잎으로 그림 그리는 배를 만들 수 있다. 그림을 그리는 배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그림을 받았잖아요. 네. 배가 이걸 그려줄 겁니다. 에? 배가 저걸 그려준다고? 그건 아니잖아. 아, 그건 아니고 배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동력 없이도.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자, 그럼 일단 보면서 얘기해 보시죠. 들어오세요. 진짜 신기해. 궁금하다. 지금 이제 준비물이 이렇게 앞에 들어왔는데 네.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네. 물과 이 나뭇잎이 굉장히 중요한. 보시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배 모양 같기도 하잖아요. 네. 이 꼬리 끝부분에 잉크를 묻히면 저절로 나아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오. 제가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실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네, 보여주세요. 다 불어야 돼요? 오! 불면 나오네? 그게 그것부터 신기하다. 어, 불어 불어해. 더. 흥건하게. 얼굴 점점 빨리 자, 갑시다. 진짜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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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해볼게요. 자, 바로 우리 멤버들도 한 번씩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재밌다. 앞으로 좀 간다. 이게 왜냐면 잉크가 물에서 확산하면서 관성에 의해 나뭇잎이 좀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저희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요. 우리 팬 여러분들도 하시기 전에 여러 개를 좀 갖고 와서 시도하시다 보시면 뭐 한두 개쯤은 얻어 걸릴 겁니다. 아, 근데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아갈 때 굉장히 신기한데 우리 앨리스는 꼭 성공하길 바랄게요. 그럼 참박사의 연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이게 근데 그림이랑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네. 박사예요? 저는 강박사입니다. 강박사고요. 스튜피더 클락 이번 활동 어떠셨어요? 에이스와 함께라서 즐거웠어요. 그렇죠. 네. 제일 재밌었던 순간이 있어요. 언제죠? 승시 형이 병찬이의 허리를 잡았을 때. 아, 그게 또 화제가 됐잖아요. 아, 그러게요. 얘기 한번 해줘요. 병찬이의 허리를 잡고 깜짝 놀랐어 제가. 맨살을 잡았죠.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별 생각 없었죠? 네. 강 박사님은 제일 즐거웠을 때 어디였는데? 저요? 아무래도 첫방. 첫방. 네. 엠카에서 이제 아무래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산업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같이네. 아니, 엎드리세요. 저는 연구를 해오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그 가운 벗으세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신곡으로 새로운 연구를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빅톤 스튜피더 클락 후렴구를 한 음절씩 나눠서 부를 수 있다 없다입니다. 박사님 되게 꿀이네요. 아, 무슨 소리예요?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있죠? 있을 것 같다. 네, 옛날에 근데 같다. 그런 게임 해봤어요. 어떤? 한 음절에서 발라드 이제 노래 불러보기. 야, 우리 선생님 커절만 해보자. 시작. 커절.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기회는 세 번뿐이고요. 성공하면 저희는 이 명제에 있다로 완성이 되는 거고 네. 실패하면 없다로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이렇게 와야 되는 이렇게 다 이어가요. 다 이어가요. 우리 자, 그냥 바로 없다로 할까요? 네. 네 없을 아니, 것 같아요. 아까 분명 쉽다고. 아니, 없어. 아니, 느리게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생각보다 할 수 있다. 옆 사람 그 목소리만 들으면 바로 들으면 야, 노래를 계속 속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 맞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노래 계속. 아, 근데 MR이 없이 하는 건가요? 자, 일단 무반 중. 한 나갈 건데. 반가성을 해요. Until the sun rising, then, then. 아, 나왔다. 네. 아, 해. 자, 진짜 갈게요. 밤새 얼굴 꾸게 해.
도망칠 도망칠 야, 좀 탈락.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조금만 그래. 속도를 조금 그러니까 인정을 잘 생각해. 맞아. 가볼까 이차? 가봅시다. 도전하겠습니다. 네. 네. 도망칠 순 없어 꼼짝할 수 없이 내 품에 널 가둔 채로 이 유혹은 너 알아! 이 유혹은 아주 짙은데 알을 나라고 봐. 왜 자꾸 너라고 하는 거야? 나라고 했어. 아 그거 바꿔보자. 나라고 바꿔보자. 아 그래 바꿔 그러면은 바꿔. 그래 태진형부터 커져 많이 봐. 야 3차 시기입니다. 자 3차요. 나 오랜만에 아래로. 하나 둘 셋. 예! 자 준비. 채워 yeah. 야, 좀 괜찮았어. 잘했어. 난 솔직히 진짜 아예 못할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빅2는 스튜피더 클락의 후렴구레 한의 문제씩 나눠 부를 수 있다. 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빅2이 준비한 연구는 여기까지고요. 투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이돌 시타임. 자, 우리 팀 명제를 제외하고 네 가지 연구를 봤잖아요. 네, 이 중에 가장 신기하거나 재밌었던 실험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면 되는데 투표를 하고 싶은 이 질문 앞에 이 오렌지를 맞으면 됩니다. 오렌지. 비밀 투표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아무래도 네.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네, 들어가시죠. 그렇다면 저는 되게 신박하고 또 신기했던 거라서 네,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사님이 돼서 이렇게 엘리스 여러분들께 많은 신기한 것들을 알려드려서 정말 재밌었고요. 멤버들과 이런 컨셉을 가지고 또 촬영한 게 정말 오랜만이어서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나 행사에서 터뜨리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건강도 챙기면서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알차고 멋지고 재밌는 실험으로 올게요. 감사해요. 진짜 재미삼아 돛단배 띄우듯이 띄워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이건 골라봤습니다. 제가 아이돌 슈타인 이렇게 빅토리오로 다 같이 와서 너무 재밌었고 사실 저도 상상치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나중에 앨리스 분들이 정말 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한테 후기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억을 좀 되살릴 수 있는 네, 그런 실험이고 연구였어가지고 좀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어릴 때 그때가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앨리스 분들이 저렇게 포스트잇에다가 많이 작성도 해주셨는데 저희와 함께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행복하게 추억 많이 만들어가요. 사랑해요. 스튜피드 어클락이란 노래도 활동을 했는데 앞으로의 빅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빅톤과 함께한 아이돌 슈타인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